하고 발이 나와야지. 몸의 이치는 뭐에 어떤 이치를 따르고 있어요? 몸의 이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원체 빠르면 바로 검에 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서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원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 올려준 거하고 안 올려준 거하고 상대 앞면을 가리는 게 달라진다. 감사합니다. 중심에서부터 연결되는 모든 기술은 다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손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쓰면 여기서 잡는데 지금 저항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항이 없게끔 항상 손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한글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잡아줘야지 목을 쓰는 거거든요. 목이 보이잖아요. 자, 자. 예,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자꾸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싸워볼까? 뭐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오면 공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와, 아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조화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아이키도에서. 들어가는 거 알죠? 들어오면 팍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검의 편을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너무 동작을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팍 하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찌르는 거를 흘려보내서 여기로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 하나, 둘, 셋. 알겠죠? 이렇게 자르는 거. 자르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고요. 허리가 연결되죠? 마찬가지예요.